안녕하세요. 오카넌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없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개가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흔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녀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형제끼리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나누어지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포용해야 하고 서로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좀 더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실제 이웃 간에서 또 형제 간에서 적용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우리는 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헬라 신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에서 돌아온 신자들은
역시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하는 이런 절기나 날 문제에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관습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방 문화권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자들은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강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무슨 나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먹냐 하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약한 유대계 신자들은 왜 그렇게 좋은 날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쪽을 두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편을 들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무시하는 사이라면 어느 쪽도 잘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쌍방이 다 듣고 순종해야 될 중요한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날에 대해서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신앙 배경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은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건 무슨 어느 날에 구애를 꼭 받아야 하느냐, 주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같은 것 아니냐,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인데 하필이면 꼭 뭐 토요일이다 하고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바울은 원칙 하나를 줍니다. 5절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각각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다시 한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소신대로 결정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대처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과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확신이 서는 대로 각자가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날이나 절기 또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허용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구약의 모든 절기라든지 날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제도들을 폐기시켰습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이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제도들은 이미 그림자처럼 실물이 오니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즉 구약 성경에 있는 제도들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제도에 묶여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 어느 정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깔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교회가 겪었던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를 이 모든 제도에서 옛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지만은, 그러나 음식은 가려먹는 것이 좋다. 또 날 중에서 어느 날은 그래도 우리가 좀 구별을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우기는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양심에 참 편안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그리고 뭐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양심적으로 분명히 확신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날과 음식 같은데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즘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자기 소신에 따라 별스럽게 나를 지키는 자들이 좀 있습니다.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침부터 금식을 하면서 별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OM 선교부의 조지 버 총재 같은 분은 한 달에 하루는 반드시 따로 구별해서 정해놓고는 아침부터 그날은 기도하는 날로 일체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그날을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또 금요일이나 또 한 달에 하루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말을 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요즘 보면은 뭐 피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가 들어가는 순대라고 하나요? 뭐라고? 순대? 예, 순대 같은 거. 절대 입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개고기 같은 거, 보신탕 같은 것은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기는 전부 다 기둥에다가 개 모가지를 달아놓고 두들겨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목을 매가지고 두들겨 잡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그런 자기 소신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신탕 장사만 이제 손해보는 것밖에 안 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에 아 그거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 우리가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계절 따라서 사철탕인지 뭔지 먹으러 드나드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함부로 개를 잡아먹느냐 하면은 또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서 오후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피치 못하는 업무 사정 때문에 여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예를 들면은 어떤 중요한 국가 간의 거래라든지 비즈니스의 거래 때문에 저쪽에는 분명히 월요일날 만나게 되어 있는 약속인데 그날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주일날 야구 경기장에 가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어떻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자, 어떤 경우는 주일날 이거 오후에 테레비를 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테레비를 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경건한 일이냐 아니냐. 자녀들이 주일날 한 달이 나서 예배 보고 와서는 오후에 가만히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놈아 왜 주일날 공부하느냐고 윽박 지르는 것이 성경적이냐. 우리가 이런 거 다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상무다 전무다 뭐 사장이다 하는 분들이 공식적인 어떤 칵테일 파티에 가가지고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남자와 꼭 결혼해야 되겠나? 아니면 안 믿는 남자하고도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찾아요? 사주가 고사를 지내는 자리에 상무로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기에 대해서 군인으로 들어간 젊은이들이 경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할 것이냐 이런 문제 말입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고 좋다, 안 돼 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신앙 소신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각자의 신앙적 소신대로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견해가 달라도 절대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양심적인 자유를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과거 한국교회가 무시하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싸잡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았는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의 가책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토할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 내용인데요. 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 양심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해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소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해도 각자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거기에 붙여주셨어요. 소신껏 하되 이 조건 안에서 결정하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6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되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억구가 하나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다같이 주를 위하여. 그렇죠. 살고 죽어도 다같이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씀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를 위하여가 가장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주를 위하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주께 대하여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말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디 말 주를 위하여 주께 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아 그것이 무슨 의미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다 와서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가 유일한 동기요 목적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꼭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두 나라를 다 지키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왜? 주를 위하여.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나라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한다면은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거기에서 빗나가면 아무리 좋은 어떤 설명을 늘어놓아도 그것은 잘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들 때 먹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가 결심하고 절대로 피는 입에 대지 않는다. 동기가 뭐여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피를 먹고 마음대로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 나는 괜찮다 할 때도 동기는 뭐여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를 위하여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피를 먹어도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 나는 안 먹어도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다 주를 위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외우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의 운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아직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설교도 잘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분이라도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 하는 말은 나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끝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대신에 주를 위하여가 대치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9절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돼요.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다시 말하면 죽으나 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 9절 말씀을 더 보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살지 않고 또 이 말도 저희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1차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물으면 내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미국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me, my라고 합니다. me, my. 뭐요? 나 하는 말이죠. 나를. 미국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렇진 않죠.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이 더 많죠. 그렇죠? 미국 애들보다도.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전부 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받고 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중생받을 때 처음 배우는 말이 뭡니까? 주님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에 주님 위하여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사실을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요?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보세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예수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의 구주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이상은 이제는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 목표 이것은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7절 8절은 우리 모두의 양심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같이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남용이 될 때가 많아요.
좋은 일의 주를 위하여 하고 들고 나오면 그래도 참 은혜스러운데 교회 안에서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하고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를 위하여가 아닌 것 같은데도 주를 위하여라고 고집을 합니다. 참 이거 보면 그냥 복장을 칠 노릇이에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와서 그래요. 그분은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유능한 목사입니다. 큰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한 1년 반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어떤 분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때문에 오셨나 하고 궁금해하는데 갑자기 성경하고 같이 들고 노트 하나를 딱 내놓더래요. 내놓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 제가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하시고 좀 듣고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노트까지 들고 왔으니 이건 뭐가 대단한 것이 나올 줄 알고 지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몇 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노트에 자기가 부임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설교에서 무엇이 잘못됐다, 말을 잘못했다, 뭐 그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서 목사가 무슨 말을 실수했다, 아 이런 것들을 깨알처럼 줘가지고 왔더래. 그리고는 그것을 놓고 자기는 주를 위하여서 목사에게 충고한다는 거야. 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주를 위하여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에요. 과연 주를 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헐뜯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만큼 병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철야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사람들이 철야하지 않는 사람을 주를 위하여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금식을 몇 번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할 줄 모르는 목사를 주를 위하여라고 비판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헌금 못하는 사람을 보고 주를 위하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명분 내세워놓고 남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벌써 빗나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잘못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는 일이라도 주를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점검을 항상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주일날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겠죠. 주일날을 지키는 대원리가 무엇입니까?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주일을 내가 보내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느냐? 과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사느냐? 하는 문제를 스스로 자기가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위하는 날이지 나를 위하는 날은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지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명제만 같다면 우리 모두는 주의를 지키는 양식에 있어서 큰 차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분명한 공통분묘에 우리가 순수할 수만 있다면 주의를 지키는 양식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기뻐하실까 하고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문자답하면서 그날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주의를 잘 지킬 것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주일날 예배 후가 되면은 교회 주변 상가에서 쇼핑이 대유행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들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사고 열심히 거래를 하는지 어느 음식점 주인은 이렇게 푸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사랑의 교회 손님 받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것은 살 수 있고 저것은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생각은 없습니다.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은 전부 죄악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획일적인 대답을 강단해서 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바로 지키느냐, 거룩하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막대기가 하나는 있어요. 뭡니까? 주를 위하여 과연 저렇게 하느냐? 주를 위하여서 저 일이 꼭 필요하냐? 그것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부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서, 야, 오늘 저 영동 플라자에 가서 이쁜 겨울 세타를 하나 사야 되겠다. 예배 마치고 가서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돈을 준비해가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틀림없이 그는 눈을 감으나 뜨나 무슨 색깔을 택할까? 어느 집에 가면 쌀까? 예? 모양은 어떤 것이 요즘에 유행이라고 그러던가. 틀림없이 찬송 부를 때도 그 생각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오락가락 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리 좀 나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뒷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자동차 파킹도 좀 멀리 하고요. 주일날 뭐 사는 것이 죄냐? 아, 주일날 뭐 시장 보는 게 뭐 죄라는 성경이 어디서? 자, 조금 더 유식한 사람은 주일날 뭐 하루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야.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꼭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야. 굉장히 유식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세타 산다 말입니다. 자, 양심적으로 대답합시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세요.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처음 만나는 너무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 방 안에 앉혀놓고 내가 이때가 세타를 못 샀으니까 좀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혼자 시장 가서 세타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세타는 다음날 사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를 위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일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일 하루를 지키라는데 세타를 그날 살 거 뭐예요 그래? 어떤 데는 교회 앞에 보면 팥권을 뭐 펑펑 튀기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뭘 갖다 놓고 삽니다. 아, 팔라고 저 진열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진열을 합니까? 사 먹으니까 진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꼭 그거 사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를 위하여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벌써 우리 자신이 생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일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선을 끊는다든지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하고 저는 선언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조건 하나는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거는 물어야 돼요. 음식을 주일날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 먹어도 좋아요. 안 사 먹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를 위해서 꼭 이래야 되느냐? 주를 위한다면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는 거 좋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라.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서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대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무합니까?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더 구체적인 말씀 나옵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다 같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기꺼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과연 주를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양심적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기 입으로 진짜 했는지 진짜 안 했는지를 다 솔솔 불어넣는다는 말, 불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책임져라 그겁니다. 책임져라.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과연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자기 입으로 전부 털어놓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 거짓말로 주를 위하여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하여 주의를 이렇게 지켰고 주를 위하여 사회에서 이것은 금하고 이것은 하였나이다 할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한다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을 양심껏 우리의 모든 결정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심판되는 다른 형제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되는 다른 형제의 일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일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너 누구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마음에 확정해서 각자 소신대로 할 것이지만 주를 위하여 한다는 이것이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아니하도록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교회 안에 서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다른 형제도 내하고 견해가 다를지라도 주를 위하여 저렇게 한다는 것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심판대를 의식하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형제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뢰해 주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것만큼 남을 헐뜯는 것만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폴전이라는 분하고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담임한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설교가들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서로가 교제도 하고 강단 교류도 했습니다만은 조금 지나고 나서 서로 무엇이 뒤틀렸는지 뒤틀려가지고 스폴전은 파커를 비판하고 파커는 스폴전을 비판했습니다. 스폴전은 파커 목사를 뭐라고 비판했냐면 왜 목사가 극장에 드나드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극장에 드나드는 것이 목사에게는 좋지 않다 그것이죠. 그런데 스폴전 자기는 또 뭘 하고 있었냐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은 담배 피우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는데도 목사가 버젓이 담배 피웠어요. 그러니까 파커는 스폴전을 보고 왜 저는 자기는 담배를 피우느냐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자기 양심대로 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피워야 되면 꼭 끝까지 피우되 하루에 10갑도 피워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의사가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안 피워도 주를 위해서는 안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극장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 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극장은 보아야죠. 그러니까 스폴전이나 파크나 서로 비판한다는 면에서는 둘 다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에 어디서 결정납니까? 심판대 앞에서 다 결정날 일이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판하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직접으로 답을 얻을 수 없는 모호한 문제에 관한한 각자가 신앙적 양심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신껏 마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은 주를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를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신중하게 대처하면 뭐 주일 성수라든지 술, 담배 같은 문제도 은혜스럽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내하고 의견이 좀 다른 형제도 얼마든지 포용하면서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원칙을 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서 바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줄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